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지금은 이 차를 이제 거의 다 작업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오류들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3D 운전교실 공항에 가서 비행기에 잘 타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공항까지 왔고요. 가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떠서 가보도록 하죠. 편리해. 우와, 진짜 편리해요. 여기 오려면 문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, 이 날개 기능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 날개 기능은 이스터 에그로 기본 기능에 들어가지 않고,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, 네, 제작자가 숨겨놓은 거를 이제 해가지고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려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할 거예요. 여기서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. 착륙. 자, 우와, 거의 완성되어 가는 차를 가지고 비행장에 왔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카로. 출발. 저기 있죠. 비행기 버튼 잘 나옵니다. 비행기 버튼 눌러주고요. 좋아. 가보자. 왔어! 네, 여러분, 비행기 탔습니다. 비행기 문을 닫아보겠습니다. 비행기 문 잘 닫히고요. 자, 후진해서 뒤로 가볼게요. 이 소리가 약간 날아가고 있는 중 같은데. 문 열어. 날아가고 있습니다. 사람 내려볼게요. 오. 네, 이 차가 호버 기능이 있어가지고 한번 호버 기능을 킨 상태에서 비행기에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, 오류가 없는지. 잘 타. 자, 먼저 문 닫고. 호버 기능 키겠습니다. 어떻게 된 거야? 뒤로, 뒤로. 떨어진다! 어우. 와, 여러분,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호버 기능 때문에 굉장히 이제 충격 흡수가 돼가지고 안전하게 떨어졌어요. 우와. 자, 여기는 어디지? 이쪽으로 가볼게요. 여러분, 이게 호버 기능, 날아가는 기능인데, 여러분, 많이 어렵습니다. 드론 운전하는 것처럼 좀 어려워요. 일반 자동차 운전하는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. 커브 틀 때도 이렇게 커브를 끝까지 돌려주고 다시 돌려주고 막 이래야 돼요.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는 시간이 아마 필요하실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일단 공항에서 비행기 타보는 기능 테스트해 봤는데 이상 없습니다. 와, 산길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. 이 차 끌고 신도시도 못 가봤고, 그런데 한번 그쪽들 한번 나중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네, 오늘도 여러분 3D 운전교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여기서도, 오, 여기서도 안전해. 잠깐, 여기서도 될까? 아, 살짝 부딪히네.
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